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연히 곱게 늙으신 분을 뵙기라도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 할 텐데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곱게 늙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신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이 있고 고상하게 그리고 곱게 늙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곱게 늙어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곱게 늙어가는 어른이 되고 싶으시죠? 그럼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첫 번째,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일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혜롭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늘상 불안해하는 것도 헛된 욕심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욕심을 부여잡고 있는 게 어려울까요? 노력이 과해지면 배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두 번째, 배우는데 열심이다. 시경에 백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끝까지 긍장을 놓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간다는 말입니다. 나이 60, 70에 벌써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거 많고 신기한 거 많잖아요. 언제나 공부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백발의 안경 쓰고 책 보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그 모습이.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세 번째, 묵은 것들을 정리한다. 집착반, 애착반으로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옷장에, 수납장에, 방 안에, 또 창고에 가득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와도 두면 언젠가 쓰게 된다면서 포장박스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묵은 짐과 새 짐으로 채워집니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묵은 짐들 정리해야 합니다. 묵은 짐 나갈 때 묵은 마음도 함께 정리되거든요.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네 번째, 몸치장을 한다. 늙었으니 누가 봐주겠냐며 옷을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늙으면 건강이 최고라면서도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몸치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늙어서 추레하고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접을 기대할 순 없겠죠. 그런데도 기대한단 말이죠.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다섯 번째, 잔소리를 멈춘다. 안 하니만 못한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가 뭘까요? 잔소리는 옳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애정을 잔소리로 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히 아까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바른 길로 효율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한마디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 애정이 남다르고 도와주고 싶다면 잔소리만 하지 말고 뭉칫돈을 내어주면 됩니다. 뭉칫돈을 내어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사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리 딱 한 번으로 끝내기.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짧게 짧게 칭찬하고 덕담해주면 됩니다. 잔소리 말고요. 다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걸 잔소리라고 그런다고 서운해하신다면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잔소리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대접은커녕 사람들이 멀리 피하게 됩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여섯 번째, 마지막, 무임승차 하려들지 마라. 나이 들어 대접받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좋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접은커녕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짜 바라는 마음을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지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거지를 반기는 곳이 없듯이 공짜 바라는 그 거지근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임승차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뒷말은 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다가 뭐 하나라도 안 된 게 있으면 뭔 말은 그리 많은지, 나이 들면 모름지기 돈과 인심을 먼저 써야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산다는 것은 그저 나이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무조건 찍어 눌러서 될 일도 아닙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곱게 늙어가다 보면 어른으로서의 대접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루하루 곱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탐욕을 버리고, 두 번째, 늘 새로운 것을 익히고, 세 번째,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네 번째, 몸 치장에 신경 쓰고, 다섯 번째, 잔소리 하지 말고, 여섯 번째, 무임승차 하려들지 말고 제 몫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늘도 곱게 늙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